얼마 전 입대해 군복무 중인 비담 김남길 씨가 군 입대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 일본, 몽골 국제협력공사단 공로패 증정식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김남길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김남길 씨는 입대 전 아시아 빈곤지역 어린이 교육지원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일본과 몽골 빈민촌 어린이들을 위한 마을 정비작업과 유치원 보수작업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요. 이날 김남길 씨는 한국, 일본, 몽골 세 나라의 협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게 됐는데요. 그리고 김남길 씨에 이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나경원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한류스타 김남길 씨를 보기 위해 많은 일본 팬들이 자리에 눈길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마음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공로패를 받은 김남길 씨는 일본 팬들이 준비한 특별 선물, 그동안의 봉사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어린 친구들이 사실은 그 나라를 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꿈나무이기도 해서 어린이들이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라도 앞장서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 씨는 지난 7월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요. 특히 이날 행사를 마치고 즉석에서 김남길 씨의 팬미팅이 열리기도 했죠. 입대 후 처음으로 멀리서 찾아와준 팬들과 기념 촬영을 한 김남길 씨. 몽골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OBS 독특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2년 뒤에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연기로서 보답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